오늘 평양을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범비가 내렸습니다. 3월 1일 0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21시경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봄치고는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으로 되는데 오늘 내린 양은 지난 시기 3월 한 달에 내린 강수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6, 7년에 한 번 정도로 드물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물을 적시어주며 내린 비는 나무 잎사귀들 마당에 맺혀서 봄 기운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초봄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온 땅이 인차 풀리고 토양의 물기 함량이 높아져서 봄 빌보리 싹트기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과 봄철 용농 작업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10시 이후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내리던 비가 점차 눈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한편 함경남도와 량강도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서는 오늘 0시부터 많은 눈이 내려서 설경을 펼쳤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들에서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계속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 내리는 눈치고는 매우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